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현재 좀 경기 침체와 또 인플레이션 고점 가능성 사이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표들을 좀 호재로 봐야 할지 악재로 봐야 할지 갈피를 좀 잡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? 네, 일단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에 좀 더 부담이 커지는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원달러 환율이 1310원을 넘어서면서 사실 부담감이 굉장히 좀 커졌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1306원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. 다만 이러한 고환율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고 금일장에서 이제 전일장에 좀 들어왔었던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다시 나오면서 지수의 하방을 좀 끌어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환율 흐름들이 유지가 되게 되면 이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발성일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세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매수세에 따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시장의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패시브 이 기관의 자금이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하락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부담감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또 일부 섹터에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는데 뭐 진단키트 섹터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금일장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엔터나 콘텐츠 등 일부 이제 소외됐었던 섹터에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시장에서 관심을 주는 이런 특징주 흐름들이 약간은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오전 시황이었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환율과 수급의 부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반등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. 자, 그럼 현재 시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일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오후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? 네, 일단은 이 전반적인 흐름을 맞추는 것이 조금 더 개별주로 접근하는 것보다 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 관련 ETF를 접근을 하시되 이제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동시에 좀 접근을 하시고 비중 조절을 하셔가지고 시장의 헤지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시장에 대응을 하시기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좀 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그 끝부분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수요가 줄어들면서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보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인플레가 적은 이런 섹터에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던 엔터랑 컨텐츠 섹터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 손해보험사는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금리 인상기에 손해보험사들 그리고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보험 섹터 같은 경우는 채권에 대한 투자 부담감이 좀 생기면서 오히려 조금 이런 금리 인상기에 좀 빠지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